청주입니다. 네네. 요새 청주 너무 뜨거웠죠. 청주가 희로애락이 좀 있어요, 최근에. 어떤 희로애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급이 엄청 많았다가 또 이렇게 약간 주춤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막 이런 히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아, 그쵸, 그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 그쵸. 역전세의 난. 역전세의 아이콘. 뭐 그쵸, 이런 그쵸.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랬던 지역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주가 왜 사실 뜨기 시작했냐면 세종이 뜨면서 네. 세종의 가격을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에 볼 지역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인근에 천안이랑 공주랑 청주랑 대전이 있어요. 대전이랑 세종은 워낙 묶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세종시에 공급 있을 때 대전은 아예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대전이 수혜 지역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얘네들이 규제 지역으로 다 묶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눈을 돌린 게 청주시였어요. 그러면서 청주의 분양권이 사실 미분양이 되고 뭐안 좋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 5월 5일 어린이날 때 네. 휴일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지 말고 막 집에만 있고 격리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가신 거죠, 청주에. 그래가지고 청주가 난리가 났었어요. 왜 5월 5일이에요? 휴가니까. 아니, 그 전후에 뭐가 있었군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청주가 워낙에 가격이 거래량도 좀 볼까요? 뭐죠, 저거? 5월. 제가 말씀드린 5월이 이때예요. 이때 뭔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청주가 5월에 이때 방사과속기 아세요? 방사광 가속기. 예, 네, 방사광 가속기. 그 호재가 이때 터져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발표가 아, 되면서 이게 이때였구나. 예, 이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움직인 것도 있긴 한데 이 세종이 묶이면서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청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방사광 가속기 호재로는 5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반기에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때 5월 때도 움직였지만 이 이후에도 움직였고 사실 그 이후로도 청주는 지금 흥덕구의 오송읍 그리고 여기 오창 이두 개가 새로 이제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축들 그리고 이 청주의 특징은 SK가 있잖아요. 이 청주시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오창이랑 오송 외에는 이 원도심 안에서 개발을 해야지 그 외곽 지역으로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계획, 업무 계획이 그렇게 좀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 복대동이 이 위쪽으로 두산 위브 지혜 있잖아요. 아, 지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긴 별세계예요. 양쪽에 백화점이 이렇게 쫙 있으면서 저희 전 직장 부장님이 여기 분위기랑 여기만 가도 차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별세계고 나머지는 진짜 오래된 구도심 느낌이 나요. 최근에 과경동 아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과경동이 그나마 여기가 이제 신축에 몰려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오송이랑 또왜 이제 같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송에 있는 사람들의 가격 비교를 대부분이 과경동의 신축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가는데 한 20, 30분이면 이동을 해요. 근데 내가 똑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일자리가 여기여도 여기 살고 싶은 거죠. 인프라가 일단 네, 학군이나 인프라나 이런 게 훨씬 여기가 나으니까. 근데 여기에 못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신축으로 보는 데가 이제 오송인 거죠. 그리고 오송은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이제 생명과학단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게 되게 잘 조성이 잘돼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요 위에 들어있거든요. 여기 안에.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되게 빼곡하게 잘 들어있는데 상대적으로 단지 수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공급하는 수요 면에서 입지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의 특징은 세종이랑 또 엄청 가까워요. 여기가 조치원읍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조치원읍도 지금 세종이랑 관련해서 개발이 돼서 많이 됐으니까 이쪽도 좀 개발이 되려고 하는 편이고 이거에서 가장 가까운 것도 이쪽이죠. 그래서 사실 청주가 흥덕구가 메인이긴 한데 이런 세종과의 연계 때문에라도 흥덕구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관심을 갖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방사광 가속기는 여기 오창에서 메인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이제 위아래로 단지들이 있는데 최근에 오송이 많이 떴거든요. 사람들이 오송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오창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갔더라고요. 왜 오송에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게 좀 신기해요. 근데 방사광 가속기 이전부터 얘네가 좀 산업단지가 얘도 보면은 가운데에 그런 산업단지가 있고 테크노파크처럼 이렇게 있고 이제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좀 밀집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메인 상업 지역인데 여기로 가면 또 별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창도 가보면 정말 그런 지방 느낌 여기만 가면 여기 안에서만 보면 괜찮은데 네. 사람들이 약간 청주 하면 복대동, 가경동
여기에만 너무 꽂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송도 보면 제가 오송에서 그 임장을 갔을 때 되게 특이한 분 한 분을 만났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그분은 이런 부동산 지인 이런 데이터 같은 걸 있잖아요. 쓰다가 자기가 돈 내고 쓰기 너무 아깝고 자기가 보기엔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 데이터를 아예 만드셨어요. 아, 이 솔루션을? 소프트웨어를? 네, 데이터 그 사이트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브리핑을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 때도 도대체?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보니까 네네. 거의 수평에 가깝게 네, 전세가는 살짝 올라오면서 사실 오송이 최근에 각광받기 이전에는 진짜 단지 하나 두 개밖에 없고 주변에 인프라도 조금 가보시면 인프라가 되게 조그매요. 상업지역 자체가 되게 조그맣고 그래서 워낙 조그마다 보니까 주변에 회사는 많은데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가면 정말 차가 꽉 막혀 있고 그렇게 맛집도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벅적벅적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단지가 많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제 전세가만 움직이다가 최근에 그 방사광 가속기가 사실 오창에 호재인데 그 호재를 오송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창도 받았지만 오송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때 거래가 많이 된 거죠. 이때 지금 보이세요? 5월 달에 이 단지 내에서만 지금 29건이 거래가 된 거예요. 평소에는 뭐 한 3건, 4건, 두 건, 한 건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다가 이때 한번 팍 터진 거죠. 그래서 이때 거래가 많이 되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한두 개 건 거래가 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거래가가 여기서 찍히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찍혔잖아요. 점프, 점프, 점프.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싹 거둬들여진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송이 움직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오송 안에서도 지금 단지가 몇 개 없는데도 여기 안에서도 선호도가 많이 갈려요. 이쪽은 휴먼시아라서 사람들이 여기가 임대고 여기가 주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안에서는 여기 안에 도로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가 다니긴 하지만 애들이 도로 없이 건너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여기 단지 내에서. 여기 단지 밖에서는 도로가 있지만 여기 단지 안에서는 차가 안 다녀서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단지 내에 차가 없어서 아이들이 다니기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차가 다 다녀가지고 아이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가 같이 있지만 오히려 이쪽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여기 롯데캐슬, 모하미네도 호반, 베르디움 이 세 개가 사실 이 오송에서는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메인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오송 대원 칸타빌이 또 올해 상반기에는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송 힐데스하임은 대형평으로 되어 있는데 호수뷰 나오겠죠. 멋있겠죠. 근데 인프라랑은 떨어져 있어요. 조금. 그래서 사실 선호도가 좀 덜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대형평형은 이제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지역 이게 다예요. 여기 이제 학원도 있고 뭐 먹을 거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쪽으로 지금 다 일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업지역이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입주 물량이 또 이쪽에도 또 생길 거라서 이제 오송은 좀 발전해 가는 그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오창의 그 화려한 느낌을 어떻게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까? 오창의 화려한 느낌? 네네. 오창의 여기에 딱 그 상업지역 앞에 섰을 때 그 로드뷰? 로드뷰? 아, 로드뷰도 약합니까?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청주를 얘기하면서 오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은 허걱하는 반응이 다들 있으셨어요. 아,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뭐 이런, 이런 느낌? 왜냐면 청주하면 복대동, 가경동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오송은 워낙 많이 나와서 오송을 갔을 때는 그래도 아직 좀 개발이 덜 된 느낌이고 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오창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느낌? 약간 조금 도시 같은 느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창도 요 위에 있는 단지가 위에 있고 이제 아래 단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위에 단지는 임대 아파트가 많고 여긴 조금 분위기가 아래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밑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볼 게 없으면 이제 위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청주에서 가장 뜨겁게 볼 지역은 오송과 오창인 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사람들의 움직임은 공시지가 1억이야. 그러니까 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찾는다고 한다면 복대동의 구축. 여기가 이제 새로 이제 신축들이 들어가고 여기가 워낙 뜨거웠잖아요. 신축으로서. 근데 복대동의 오래된 구축으로 수요를 많이 또 갖고 있는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 이 줄에 있는 애들이 가격이 이제 차이가 있었겠죠. 여기 아름다운 나날이나 이런 애들 초등학교 옆에 있고 학교 옆에 있는 애들이 좀 메인이었고 대단지 있는 애들도 선호도가 높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대가 같이 형성되어 있고 오히려 가격을 더 높게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틀어진 거라고.
그럼 그게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그걸 가치를 재평가받을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유의해서 모셔야 될 지역이 여기 복대동의 구도심이고 최근에 사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갔던 데는 흥덕구 말고 상당구랑 서원구 이쪽. 서원구는 이쪽까지. 이 범위를 잘 보시고 이쪽 되게, 범위. 되게 특이하다. 네, 이쪽 범위. 그리고 상당구는 나머지. 이쪽 범위. 그래서 이 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물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분평동은 워낙에 이렇게 밀집 지역으로서 이 가운데 상업 지역이 형성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었던 애고 여기 사람들이 좀 옛날에는 돈을 좀 모으면 여기 산남동으로 이주하는 거를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청주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공급 물량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워낙 구축에 살았고 이제 신축에 목말라 있었어. 그럼 어떻겠어요? 신축이면 너도나도 막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청주가 생각보다 지역이 넓어요. 제가 임장하면서 느낀 건데 구 네 개가 있는 게 생각보다 면적이 진짜 넓구나. 정말 임장 다니면서 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분평동에서 옛날에는 좀 돈을 모으면 여기 산남동으로 이제 지방 법원이 있고 여기 학원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약간 반듯반듯하게 좀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딱 정말 아파트만 밀집해여 있다. 그러니까 상가가 여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기는 상가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생활 편의 시설로 사람들이 살기에는 훨씬 산남동이 좀 쾌적한 거죠. 근데 청주가 최근의 특성은 옛날에는 여기서 돈을 모으면 여기로 가고 싶고 여기로 가고 싶고 약간 이런 이동에 명확하게 보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신축이 들어서고 공급되는 대로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대신에 갈 때도 가경동이나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축을 원하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좀 약간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으로 너도나도 이렇게 그냥 분산되는 형이었지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이 지역 흘러가는 게 조금 흐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시지가 1억 이하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산남동, 분평동, 용암동 세 가지. 특히 분평동이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이 완전 많이 몰려있고 산남동에는 한두 단지 그리고 용암동에도 꽤 여러 개 단지가 있고 그 다음이 본다고 하면 용담동. 이 네 개의 동이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순서는 1, 2, 3, 4 이런 순으로 사람들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용담동의 공시지가 1억 이하는 30평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가격이 날아갔는지는 또 한 달 전에 봤던 거라 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얘네도 꽤 많이 갔었어요.